좋은 기회에 화성 마을 여행 작가로 데뷔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화성에는 정말 많은 화성은 정말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볼거리, 먹거리, 역사, 문화가 풍부한 곳이어서 저는 무엇을 이번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 직업이 역사 강사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역사적 유적지를 소개하고자 해서 윤건능 그리고 또 정조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호심을 느낄 수 있는 용주사를 이번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건능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용주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용주사 제 글을 보고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화성의 매력에 꼭 빠질 수 있는 화성 마을여행 책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 마을여행 작가 윤혜숙입니다. 마을여행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같이 소개시켜드릴 마을은 제안이에요. 그곳에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 요즘 최근에 대통령님도 유엔에 가시고 BTS도 그것을 누비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있게 해준 이분들께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찾게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곳을 찾게 되신다면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보도 많이 얻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쓴 글을 통해서 한번 이 글을 접하고 가신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 아이들과 함께 재앙이 한번 꼭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 마을여행 작가 이명입니다. 저는 전문 작가는 아니죠. 여기서 화성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마을여행이라는 그게 참 눈에 들어와서 수업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마을여행은 많이 못하고 이제 이렇게 글이 나오게 됐습니다. 화성시는 참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가본 데보다는 안 가본 데가 많아서 골목골목 누벼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제가 50대 들어서 화성시에 와서 살게 됐는데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쭉 여기서 골목골목을 제 발로 디디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남양호인데요. 남양호는 사실 제가 전에 잘 몰랐던 곳이에요. 이번에 요번기를 통해서 처음 가게 됐는데 길론이 어두운 제가 친구의 도움으로 해서 같이 이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가서 닭사경 기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진짜 호수이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가을에 그 들판에 한 벌판이 됐을 때 참 가보면 참 좋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낚시도 좋고 가족 여행 삼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행 테마 중에서 장인어른과 사진 찍으며 천천히 걷다라는 글을 쓴 화성 마을여행 작가 이신영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회사 생활까지 약 40여 년간을 엔지니어로 살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의 후반부를 좀 소프트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저한테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나 감성이 남아있을까를 의문을 갖던 중에 이 과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설레기도 했고 부담감도 많이 있었는데 편집장님하고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주제를 장인어른하고는 정했는데 장인어른하고 많이 여행을 한 적도 없고 또 깊은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또 작년에 돌아가신 장모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제가 어설프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커플지도 좀 준비했었고 다른 곳을 미리 여러 군데 이제 여행을 가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먼 데라기보다는 가까운 공원하고 산책로를 정했습니다. 동탄이라고 이에 그 센트럴파크하고 열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고 그 가운데에 우산천이라는 아주 좋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곳도 있고 애완견들하고 같이 또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익스트림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놀이 그런 시설이 있는데 아마 가까이 있어서 먼 데로만 이제 여행지를 찾기 쉬워서 지나치기 쉬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 결과적으로 하루만 이제 계시려고 오셨던 분이 2박 3일 동안 또 다른 곳도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이제 저는 많이 활용해서 지금 글쓰기뿐 아니라 유튜브나 블로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제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작은 공감이라도 나눠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 인기 작가뿐 아니라 저 같은 초보 작가들의 책도 많이 찾아서 읽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 마을 여행 작가 김규미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17살 때 동네 친구하고 같이 우리가 30살이 되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타임머신에 타임캡슐에 종이에 써가지고 미래 나의 모습을 써서 친구 뒷산에 묻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종이에 타임캡슐에 나는 30살에 작가가 돼 있어야지라고 적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30살의 나이에서 15년이 지난 지금에야 작가가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화성시에 25년 동안 살아왔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곳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가족들과 산란길을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 산란길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화성시의 숨은 명소를 알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으면서 종교의 효심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여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